매드포드의 램노즈 디플로이먼트 프레임락 폴딩 나이프입니다. 패키지를 열면 리미티드 워런티 케어 메인트 보증서가 들어있으며 그리고 친필 사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카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도구 태그도 들어있습니다.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터프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나이프 같습니다. 자, 이 나이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 매드포드사의 램노즈 디플로이먼트 프레임락 폴딩 나이프입니다. 매드포드 칼은 놀라운 날붙이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드포드는 전술용 칼을 만들어내는 회사다. 가격 대비 좋은 칼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최고의 재질로 최고 비싼 칼을 만들어내는 회사다. 전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군경들이 애용하며 또한 전장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아쉽게도 지금 보시는 램노즈 디플로이먼트 OD는 생산이 중지됐습니다. 매드포드는 작은 칼, 가지고 다니기 쉬운 칼을 만드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만은 현재 보시는 램노즈 디플로이먼트 OD만은 제작된 중 가장 작은 폴딩 나이프입니다. 아주 기능적이며 사악해 보이는 날 모양을 가지고 있다. 뭐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미인하다면 뭐 사악하다, 못돼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핸들과 블레이드의 듀얼 섭힐트 구성은 모든 용도의 사용에 탁월한 그립감을 제공한다.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진짜 칼을 휴대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면 크기, 무게, 공간의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든 칼이 램노즈 디플로이먼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스펙은 이렇습니다. 날 길이 8.38cm, 날선 길이 8.25cm, 날 재질 D2 스틸, 그레이 PVD 마감을 했습니다. 날 두께가 0.48cm, 날 넓이가 3.175cm, 평 길이가 19.5cm, 핸들 재질은 OD 그린 G10 페이스 스케일, 그리고 텀블드 티타늄 락이라고 합니다. 무게는 147.5g입니다. 레이저 각인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터프하지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는 생산이 중지된 상태며 미국에서 거래를 되고 있는 곳을 찾아보니 $820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120만원이 조금 못되는 그런 나이프죠. 터프해 보이는 칼이지만 면도칼 수준입니다. 컴팩트하지만 터프하고 깔끔하고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나이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이프는 매드포드의 램노즈 OD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른 도금이나 나이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